안녕하세요. DC입니다. 자, 2017년 여러분 1회차 일반기획예산 필기가 어제 끝나고 이제 실기 준비들 다들 하시죠. 실기간 되니까 가입하는 사람도 많고 질문글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는데 이제 뭐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오픈방이나 카페 이제 스태프분들도 있고 질문을 달아두시지만 제가 한 번씩 달아주는데 뭐 하다가 안 되시는 건 웬만하면 유튜브에 다 있어요. 여러분 오토컨택 강사부터 인베이드 강사 보시면 검색해보면 여러분들이 하다가 뭐 안 되는 이유는 거의 다 있어요. 근데 요거는 우선은 증상이 워낙 많으니까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부품 파일 안 보면 이렇게 안 되는 이유는 제가 직접 봐야 되죠. M5로 모델링을 했는데 밑에 정확하게 했죠. 아이소메트릭 프로파일 크기는 5짜리 이렇게 구이 뚫고 했죠. 그다음 치수가 다르게 나오는데 이건 왜 그런가요? 저런 경우는 보통 이제 스레드 피처를 체크 안 하고 자기가 뽑아서 그냥 저 0.5 벌리면 저렇게 나오고 솔직히 저렇게 나와도 그냥 M5로 했으면 그냥 5로 고쳐도 상관없어요. 5로 고쳐도 상관없는데 보시면요. 뭐로 고쳐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정확한 게 좋겠죠 여러분.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알고 가야지. 그래서 부품 파일을 제가 달로 이제 받았는데 아이고 이거 아니구나. 요거죠 요거. 분명히 M5짜리로 모델을 했단 말이지. M5 뭐 틀린 게 없죠. 근데 그러면 저 배치 파일을 봐야겠죠? 이게 아니구만. 요거구만. 자, 이렇게 지금 배치를 했는데 이거는 뭐 캐드 들고 와서 어차피 스플라인을 그린 다음에 수정한 거겠죠. 대볼까요? 여기서 4.52가 나오네요. 4.52 이래 나오죠. 이래 나오는 이유는 이 어차피 프로그램이란 건 여러분 이유 없이 안 되진 절대 않거든요. 왜냐면 얘네들은 어차피 철저한 계산식이랑 이제 설계 툴에서 우리가 설계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델링에서 무조건 5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브레이크 아웃을 잘못 찍은 거겠죠. 아무래도 막 찍으면 안 돼요. 그냥 쉽게 말해서 제가 지우고 다시 그려볼게요. 뭐 지우고 제가 그려볼게요. 그런 다음에 브레이크 아웃 정확하게 중간에 나왔을 때 찍어야 돼. 지금 제가 반을 보이려면 정확하게 여기서 반땡가리 돼야 되잖아. 그러면 이 노란 점이 나왔을 때 콕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래 찍었죠. 다시 재볼까요? 나오잖아. 나오죠. 근데 이렇게 안 찍고 어떻게 찍었냐면 저 학생은 그냥 여기 찍고 그냥 갖다 대는 순간 그냥 바로 이렇게 찍어버린 거지. 바로 찍으면 안 돼요. 얘는 이게 이 구멍을 찍는 게 아니라 구멍의 중심을 찍어야 돼. 그냥 바로 이렇게 찍어버리면 쟤네들이 저기에서 절단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치수가 안 나오잖아. 아시겠죠? 한번 이거 많이 물어봐요. 오늘만 세 명이가 물어봤는데 저 치수 제대로 안 나온다고. 제대로 안 찍어서 그런 거지. 제대로 안 찍었다고. 한마디로 이 원을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여기 찍어버리면 여기서부터 절단이 돼요. 이렇게 중간에 찍으라고. 딱 중간에 브레이크아웃은 절단하는 건 딱 단면하는 건데 중간에 있죠. 중간에 딱 찍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정확하게 얘네들이 5가 나오겠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시면 돼요. 자, 주변에 보면 저희 카페 주소랑 유튜브 주소에 오셔가지고 많이 구독들이랑 가입도 해주시고 부품 검사 여러분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조만간 3월달에 무조건 오픈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겠습니다. 자, 두고들 가겠습니다.